하세요. 그냥 원래 충청도는 느릿느릿 하시면 돼요. 되는 대로. 자, 지난번에 배운 거 하자. 5분만 복습하고 가자고요. 자, 지난주 프린트 한번 보세요. 자, 지난주 프린트.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공부하는데 계속 얘기할 거예요. 저 뒤에 가서 얘기. 뒤에 가서. 기본이 안 돼 있어. 왜 이렇게 기본이 안 돼 있을까, 사람들이? 자, 1페이지. 자, 지난주 프린트. 다 괄호 메꿔 왔죠, 그죠? 가로. 자, 11번. 일반 원칙. 자, 취득일로부터 며칠이에요? 60일 이내에, 그죠? 그리고 상속은 항상 말일부터 6개월이에요. 그리고 외국에 주소가 있을 때는 몇 개월이에요? 9개월. 다 메꿔 왔죠, 그죠? 수업합시다. 아유, 하나도 안 메꿔 와. 자, 재산세 배 183쪽. 여기 와서 메꾸려면 하나 많아요, 이거. 안 할래, 이제. 이거 그럼 없어, 이제. 자, 183페이지. 어떻게 하나도 안 메꿔 오냐고. 아무리 충청도가 느리다 그래도 공부는 좀 빨라야 돼요, 동작이. 안 해. 네, 좋다, 이거지. 나도 안 해, 이제. 자, 오늘은 재산세네요. 자, 기본서 183페이지. 자, 재산세는 평균적으로 세 문제가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세 문제. 자, 칠판 봐요. 그 재산세는 고지서가 날라오죠? 무슨 징수예요? 보통 징수. 미납하면은 뭐가 붙나요? 가산, 금. 절대로 가산세는 안 붙어요. 연체이자만 붙는다고요. 자, 그 다음 재산세는 주인이 누구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징수하죠? 시군, 구세, 이렇게. 그럼 인천광역시는 재산세 주인이 누구예요? 구청장이에요, 그죠? 예, 구청에서 사용한다고요. 구청장. 이제 빨리 진도 나가야죠.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자, 구청장. 그래서 시군, 구세, 시군, 구세. 요게 이제 키워드예요. 그리고 재산세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개인이든 법인이든 뭐를 기준으로 합니까? 시가 표준액. 절대로 재산세는 뭐다? 신고가액, 거래가액 이런 거 없어요. 시가 표준액. 그래서 세법을 배울 때 시가 표준액은 다 알고 계시죠, 이거 용어? 토지는 시가 표준액이 뭐예요?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단독주택은 개별 주택가액.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액. 이런 학원건물은? 학원건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 알아들었나요?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이제 185쪽으로 가자고요. 자, 재산세 과세할 대상. 자, 재산세는 무엇을 보유했을 때 과세 대상인가? 몇 개예요? 몇 개? 다섯 개죠? 토지, 그 다음 건축물, 그 다음 주택, 선박, 항공기, 항공기. 작년에 세법 점수 안 나와서 떨어진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세법을 아예 공부 안 해. 세법도 신경 써야 돼요, 올해도. 굉장히 어렵게 나와요, 알아들었나요? 잘 하시더라고. 그래서 다섯 개예요. 단 주택은 항상 어떻게 한다?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나누지 않죠? 어떻게 하는 거다? 통합과세. 이렇게. 나머지는 다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이 학원 건물 어떻게 계산하나요? 여름에는 건물분, 가을에는 토지분. 그래서 주택은 토지 건물로 들어갈 수가 없죠? 오로지 따로 주택분 재산세로 묶어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선박은 선박분, 항공기는 항공기분. 이렇게 다섯 개. 항상 세법에서 주택은 통합 과세한다고요.
자, 185조. 그래서 1번은 토지, 2번은 건축물 넘기자고요. 그래서 건축물은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취득세에서 다 배웠잖아요. 자, 칠판 봐요. 건축물은 몇 가지를 합쳐서 얘기한다? 세 가지. 하나는 뭐다? 뭐지? 건축법상 건축물을 얘기하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 우리가 사회에서 건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건축물에 뭐다? 딸린 시설물.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토지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도 다 대상이라고요. 취득세랑 똑같다고요. 그래서 세법은 취득세를 잘하면 다 연관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나왔네. 187페이지 3번 주택 나와있죠. 그래서 3번에 3번 보면 주택은 주택용 건물과 부속 토지를 어떻게 하여? 통합하여. 통합하여. 그래서 절대로 이 주택은 토지분재산세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건물분재산세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오로지 따로 띄어서 주택분재산세로만 과세를 한다고요. 자, 그 다음 양괄호 2번. 양괄호 2번은 지방세법의 기본이에요. 지금 몇 페이지 하고 있어요? 187페이지. 왜 자꾸 넘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같이 넘기자고요. 차관 넘기려고만 그래. 뭐가 뒤에가 궁금해가지고. 자, 주택 부속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는 그 주택의 항상 바닥 면적의 몇 배다? 10배. 바닥 면적의 5배 하면 안 돼요. 연면적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10배까지를 주택의 부속 토지로 한다. 항상 10배. 뭐의 10배다? 바닥 면적. 자, 그 다음 이 주택은 주택인데 무슨 주택이에요? 겸용주택. 겸용주택이 뭐예요? 일부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비주거용 상가 등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박스는 별 3개 붙여야 돼요. 한 동으로 출발할 때와 일 구로 출발할 때는 뒤에 지문이 달라요. 한 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밑줄 그어요.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이게 법조문이에요. 그리고 이 경우 밑줄 그어요. 건물의 부속 토지. 건물의 부속 토지는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끝에 건물의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 나눈다. 자, 그 다음 2번 1구로 출발하네요. 1구의 건축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는 밑줄 그어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 이렇게. 그럴 때는 뭘로 본다고요? 주택으로 본다. 100분의 50 초과예요? 이상이에요? 이상. 그럼 이거를 한글로 풀면 어떻게 되나요? 크거나 같을 때. 크거나 같을 때는 전부 주택으로 본다는 지문이에요. 크거나 같을 때. 크거나 같을 때.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어떻게 물어볼 수 있나요? 클 때만 전부 주택이다. 틀려요. 같을 때도 전부 주택입니다. 자, 칠판 한번 봐요. 그럼 한동이 뭐냐? 한동. 이 한동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원래. 이 한동은 칠판 주먹. 한동은 실질대로 따져요. 실질대로. 주택은 주택으로 보고 상가는 상가로 본다고요. 한동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요? 주상 복합. 주상 복합이 있죠? 위에는 아파트잖아요. 아파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아파트야. 그리고 밑에는 상가로 돼 있죠? 밑에는 이렇게 상가로 돼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706동. 제가 706동에 살아요. 202호에 살아. 202호. 그럼 밑에는 상가지? 그러니까 이건 딱 주택은 주택으로 보는 거야. 이거는 밑에 상가는 상가로 본다고요. 의미가 없어. 한동은 알아들었나요?
생긴 대로 사실대로 본다. 그래서 법조문이 어떻게 됐나요?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그 202호 이거 집으로 보죠? 근데 밑에는 상가로 보는 거예요. 상가로. 그다음 이런 건물은 어떤 건물이에요? 대부분 집합 건물이에요. 구분 소유가 각각 돼 있죠, 소유권이. 그래서 구분 소유가 돼 있는 거는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구분 소유가 가능한 집합 건물을 얘기한다고요. 이 건물은 어떻게 봐? 이 학원 건물은 구분 소유가 가능하죠? 이 학원 건물은 뭘로만 보는 거야? 다 상가로만 보는 거야. 구분 소유가 가능하죠? 그럼 밑에 부속 토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부속 토지는 항상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뭐다? 안분해야 되잖아요. 안분할 때는 뭐를 기준으로? 면적 비율.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요? 면적 비율에 따라, 가액 비율에 따라 그러면 안 돼요.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이렇게. 한동. 그래서 한동은 시험에 안 나와. 잘 알아. 생긴 대로 보니까 부속 토지는 자기 면적만큼 부속 토지가 되겠지? 당연한 거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야? 1구. 1구네요, 1구. 자, 1구. 자, 1구는 사회에서 뭐라 그래요? 상가주택. 점포주택. 많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 상가주택, 점포주택을 갖고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2층, 3층짜리 상가주택을 갖고 있다고요, 이렇게. 3층짜리. 자, 그래서 1층은 대부분 가게로 사용하죠? 2층은 뭐다? 주거용. 뭐 3층도 주거용. 이렇게. 이러면 주택이 크잖아요. 그래서 주택이 클 때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전부 주택으로 본다. 전부 주택으로 보는 거야. 이렇게. 원래 우리가 주택이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상가가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상가가 수입이 많이 나오죠? 상가는 전월세를 받잖아요. 그죠? 월세 등을 계속 받아. 그러나 주택은 주거용이죠. 그죠? 상가에 비해서 수익이 별로 안 생겨. 그래서 전부 주택으로 봐서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상가로 안 보고. 그 주택이 크잖아. 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같을 수도 있잖아. 같을 수도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주거용은 50%고 그리고 상가도 50%다. 똑같죠? 그럼 이럴 때도 뭐다? 세금 혜택을 주겠다. 같을 때도 전부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법조문이 뭐라고 나왔나요? 50% 이상 크거나 같을 때는 주택으로 봐서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알아들었죠? 그럼 40%야 주택이, 상가가 60%. 그럼 이럴 때는 따로따로 보겠죠? 법조문이 크거나 같을 때만. 그럼 작죠? 작으니까 이럴 때는 뭐다?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상가주택은 구분 소유가 되나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야. 1인 소유야. 이거를 세법에서는 1구라 그럽니다. 구분 소유가 되는 거는 따로따로 보고, 1구는 구분 소유가 안 된다고요. 1인 소유예요. 이거를 우리는 1구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재산세 지문에서는 1구로 출발할 때와 한동으로 출발할 때는 달라요. 반드시 이번 시험에 알아야 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자, 넘어가죠. 자, 188페이지. 자, 선박 항공기도 취득세랑 똑같아요. 자관, 취득세랑 똑같아. 선박이란 기선, 범선, 부선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를 선박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 다음 항공기. 항공기란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유인이다, 무인이다. 무인 항공기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틀리죠? 유인. 자, 그 다음 6번은 모든 법의 기본이죠. 재산세 현황부가
재산세 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상황과 사실상 현황이 상이할 때는 뭐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사실상 현황. 항상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그래야 맞는 거죠? 예, 공부상 하면 틀리게 됩니다. 자칠판 보세요. 그래서 재산세 대상은 몇 개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부동산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일명 뭐다? 부산항이야. 부산항. 제발 좀 세법 좀 열심히 해줘요. 세법은 아예 공부를 안 해. 아예 메꿔오지도 않고. 일찍 나오라고 해도 내가 아까 15분 전에 왔어. 딱 들어올 겁니까? 5명밖에 없어. 내가 무슨 노예도 아니고 내가 5명 있는데 들어오겠어요? 역시 진짜 지역적인 게 있어. 좀 느려. 충청도분들이 여유는 있어주네. 다른 나고는 보통 70%가 일찍 나와 다. 근데 이상하게 저쪽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서산 가면 더 느려. 아예 두 명밖에 안 나와.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죠? 그래도 공부할 때는 좀 동작이 좀 빨라야 돼요. 느릿느릿 그냥 결정도 그냥 느릿느릿. 학원에서 특강 걸면은 접수도 안 해. 느릿느릿. 그래, 그나마 충청도가 전라도 분들이 끼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작이 좀 빨라진 거예요. 그나마 전라도 분이 아주 좋은 분들이야. 동작을 빨리 해주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이렇게 인생은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죠? 더불어 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침부터 썰렁하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해야 해요? 그냥 하든 말든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 진짜 세법 안 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측면에서 아침에 썰렁했어요. 원래 나 그런 놈 아니에요. 원래 하도 안 하니까. 자, 그럼 이제 189페이지. 자, 이 다섯 가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토지예요. 토지로 간다고요. 그래서 토지분 과세대상의 구분입니다. 그래서 인천 저 대전광역시에 갑돌이가 토지가 있죠. 그럼 토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용 사용 용도에 따라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 사용 용도에 따라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대전광역시에 있는 갑돌이 토지는 몇 가지로 구분한다고 그랬나요? 세 가지 박스가 나와 있네요. 그죠? 자, 첫 번째는 합산에서 종합 합산 대상 토지가 있고, 두 번째는 별도 합산, 세 번째는 분리과세가 있죠. 그래서 대전광역시에 갑돌이가 토지가 있으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과세한다고요. 결국 갑돌이는 여러 가지 땅이 있다는 얘기는 땅 부자래요. 그죠? 땅 부자야. 그래서 종합 합산하는 게 원칙이야. 그리고 별도 합산은 뭐다? 예외. 그리고 따로따로 과세하는 게 분리죠? 예외. 그리고 분리도 다시 뭐와 뭘로 나눈다? 가장 낮은 세율, 저율 분리. 가장 높은 세율. 이렇게 나눕니다. 결국 토지를 과세하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네요. 합산하는 거 두 가지가 있고, 합산하지 않고 낮은 세율, 높은 세율로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네요. 이거는 무조건 출제되는 거야. 그래서 재산세에서는 이해를 극복하면 끝나는 거야. 나머지는 살살살살 읽어보면 돼요. 자, 그럼 개념을 잡아야지. 개념. 자, 종합 합산한 땅은 어떤 땅이라고 그랬어요? 투기 목적.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면 뭐다? 종합 합산입니다. 그리고 별도 합산은 뭐다? 사업 목적이야. 사업 목적. 사업 목적. 그럼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는 땅은 어떤 땅이 있나요? 나, 대, 지 이런 거. 그럼 갑돌이가 대전 광역시에 나, 대, 지가 여러 개 있으면 종합 합산해서 세금을 매긴다고요. 그리고 별도 합산은 어떤 땅이야? 상가 땅, 사무실 땅 이런 거. 그럼 이 학원 건물은 무슨 어디로 갑니까?
별도 합산이죠. 사업 목적이니까. 그래서 갑돌이가 뭐다? 대전 광역시에 상가 땅이 여러 개 있죠.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합산해서 세금을 매긴다고요. 자, 그리고 저율분리는 어떤 땅이에요? 주로 생산 목적. 생산 목적이죠. 생산 목적. 그래서 대표적으로 뭡니까? 농지 이런 거. 농지를 갖고 있다. 목장 용지를 갖고 있다. 생산 목적이죠. 자, 그 다음 이제 고율분리. 고율분리는 어떤 땅이에요? 투기 목적이 아니라 사치 목적. 사치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 어떤 땅이에요? 골프장, 고급오락장. 이런 토지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딱 아웃라인을 잡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합산하는 거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따로따로 과세하는 것도 두 가지. 그럼 같은 재산 가액일 때 세금 크기는 어떤 애가 제일 많이 나와요? 고율. 높은 세율이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종합이죠. 세 번째는 별도고. 네 번째는 뭐다? 저율. 근데 종합 합산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왜 별도는 합산할까요? 종합으로 가면 되지. 이거는 별도는 뭐다? 세금 혜택을 주는 땅이야. 종합으로 가면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사업자니까 별도로 띄어서 합산한다고요. 그래서 이거 딱 아웃라인을 잡아야 돼요. 이렇게 네 가지 딱 정리를 하셔야 돼. 자, 그럼 합산하니까 물세다 인세다. 합산하는 건 인세예요. 항상 따로따로 과세하는 거는 무슨 세예요? 물세. 물건 가액에다 곱하는 거야. 그럼 인세는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소유자별로 합산한다고요. 그럼 세율은 일정하게 곱한다, 변동되게 곱한다. 변동되게. 초과 누진세율을 써요. 그럼 이거는 물세죠? 물건가액에 곱하니까 누구나가 똑같은 무슨 세율을 씁니까? 비례세율을 쓴다. 그래서 두 녀석은 뭐다? 합산하니까 토지가액이 높아졌죠? 세율을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변동되게 곱하니까 무슨 세율을 쓴다고요? 초과 누진세율. 그럼 이에는 물세예요. 물건가액에 곱하니까 일정하게 무슨 세율을 쓴다? 차등 비례세율.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누진자가 나오면 뭐다? 종합합산이나 별도합산을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례세율은 둘 중에 하나 찍으면 되고. 항상 세법의 왕기초잖아요. 그죠? 인세는 소유자별로 합산하죠. 세율을 변동되게 곱하니까 누진세율. 그럼 물세는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물건별로 따로따로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똑같은 누진이 아니라 비례세율을 씁니다. 재산세는 두 가지가 다 있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190페이지. 190페이지. 자, 분리과세 나와 있네요. 그죠? 예, 분리과세 나와 있네. 칠판 주목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뭐다? 분리는 분리인데 구체적으로 뭐다? 저율분리. 법에서 다섯 가지가 있다고요. 가장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저율분리는 다섯 가지가 있어요. 딱 머릿속으로 어떤 땅이다? 생산목적이에요. 생산목적.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개인소유농지. 개인소유농지네. 그래서 재산세에서 농지는 뭐뭐뭐를 얘기한다. 전답과수원. 전답과수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답과수원. 그럼 칠판 보자고요. 그럼 개인소유농지는 저율분리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충족돼야 돼? 요건. 무조건 저율분리로 가면 안 되잖아요. 요건 두 가지가 충족돼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요건은 뭐라고요? 실제 농사지어야 돼요. 과세 기준을 연재. 실제 뭐다? 영농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럼 칠판 주목하세요. 실제 농사지어야죠. 그럼 농사를 안 지으면 어디로 가요? 농사 안 지으면 투기 목적 종합합산이잖아.
농사 지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적정 지역에 소재를 해야 된다고요. 지역에 엔드 개념이에요. 그럼 지역은 박스 나왔잖아. 박스 농사는 어디에서 지어야 돼? 박스 군 하면 읍면을 포함해. 항상 군 읍면 알아들었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CCC에 있죠. 묶이지 않는 도시지역으로 묶이지 않는 지역을 뭐라 그래요? 도시지역 밖에서 지어야 돼요. 그러나 세법에서 묶인 지역은 뭐라 그래요? 도시지역 안 어디서 지어야 된다?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이외의 지역은 상공주지. 이거는 투기목적으로 봅니다. 투기목적으로 보니까 전부 어디로 간다고요? 종합합산.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도시지역으로 묶인 지역이 있지? 도시지역이 묶인 지역에서는 어디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그 다음 군의 도시지 묶이지 않는 지역 군 읍면에서 지어야죠. 그리고 어디서 지으면 돼? 도시지역 박. 이렇게 세 군데야. 군 읍면 또는 도시지역 박. 그러나 도시지역 아니죠? 개녹에서 지어야 돼. 지역은 세 가지가 있다고요.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이외의 지역은 투기 목적이죠. 이외의 지역은 투기 목적이니까 뭐다? 종합합산이야. 왜 세법은 투기 목적으로 봐요? 상업지역에서 농사를 짓는다. 나중에 땅값이 가파르게 상승하죠? 투기 목적으로 보는 거야. 주거지역에서 농사를 짓는다. 투기 목적으로 본다고요. 지역 이렇게 박스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죠? 이게 개인 소유 농지입니다. 그럼 칠판 봐요. 그럼 개인 소유 농지가 분리라고 결정되면 세율은 가장 낮은 세율이죠. 1000분의 뭐다? 0.7. 퍼센트로 물어볼 때는 몇 프로예요? 0.07%. 아주 낮은 세율이에요. 그럼 과세표준이 1억이면 7만원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왜 이렇게 세율이 낮을까요? 농사, 농업을 확대하는 거야. 국가 차원에서는 농사를 많이 지어라. 적정 지역에서 세금을 가장 낮은 세율. 그럼 과세 표준이 1억이라도 재산세는 얼마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7만 원밖에 안 나온다. 자, 그다음 오른쪽. 자, 오른쪽은 개인 소유가 아니라 이번에는 뭐다? 법인 단체. 법인이나 단체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칠판 봐요. 법인 단체는 원칙이 뭐다? 투기 목적이죠. 아, 법인 단체가 왜 농지를 갖고 있어? 나중에 농지를 갖고 있으면 개발 등을 해서 땅값이 올라가잖아. 그래서 법인 단체는 투기 목적으로 보는 거예요. 종합합산. 그러나 박스 봐요. 원칙은 종합합산이죠. 그러나 1번, 2번, 3번, 4번, 5번에 해당할 때는 법인이나 단체는 분리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뺀 나머지는 전부 투기 목적이에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법인 단체라고 나오면 투기 목적이라고요. 1번 농업 농지법에 따른 밑줄 거예요. 농업법이 농사 목적이죠. 투기 목적이 아니냐. 농업법인에만 밑줄 거예요. 과세 기준을 연재 실제 영농의 법인도 똑같죠. 실제 영농에 사용하는 농지 다만 CCC에서는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에서는 어디서만 지어야 된다?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개인이랑 똑같아요. 아, 이거 도시지역 안에서는 개녹에서만 지어야 된다고요. 항상 개녹이 아닌 지역은 투기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농업법인. 자, 그 다음 2번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밑줄 거예요. 한국농어촌공사 밑줄 거예요. 한국농어촌공사.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농가공급령. 농가공급령이니까 농사 목적이지?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 농가공급령. 자, 그 다음 3번. 관계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자. 밑줄 거예요. 사회복지사업자. 사회복지사업자가 어디에 사용하는 거야? 소비 목적이죠? 소비 목적.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 그래서 양로원에서
쌀을 생산하면 지네들이 소비 목적으로 사용하죠? 투기 목적이 아니다. 자, 그 다음 4번 법인이 밑줄 그어요. 매립간척. 매립간척한 농지도 농사 목적이에요. 매립간척. 투기 목적으로 안 본다고요. 똑같고 4번은 1번이랑 똑같아요. 읽어보고. 그 다음 5번.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5번이에요. 종중. 조상대대로 물려받았네 농지를. 그래서 종중은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 그죠? 종중. 그래서 다섯 개예요. 자, 철판 한번 보세요. 법인단체는 원칙이 종합합산이죠? 딱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죠? 다섯 개. 농, 한, 사, 매, 종. 다섯 개잖아. 이거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 농사 목적, 복지 목적이라고요. 농, 한, 사, 매, 종. 앞대가리 따서 느낌이 투기 목적이 아니에요. 농, 한, 사, 매, 종. 아까 밑줄 그었잖아요. 농, 한, 사, 매, 종. 다섯 개를 뺀 나머지는 전부 투기 목적이에요. 종합 합산입니다. 농, 한, 사, 매, 종. 됐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칠판 보세요. 두 번째는 목장용지네. 우유 생산하지, 그치? 목장용지야. 목장용지도 칠판 봐요. 목장용지. 목장용지를, 이 농지는 범위가 넓죠, 그죠? 그렇잖아요. 농지는, 그러나 목장용지는 농지의, 목장용지는 농지의 범위에서 면적이 좁잖아. 그래서 개인 법인 구분하네요. 칠판 주목. 어떻게 사용하면 된다. 축산용에 사용하면 목장용지예요. 알아들었나요? 여기 보라니까. 그래서 이 목장용지와 농지는 생산 목적이죠? 똑같은데 여기는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근데 목장용지는 기준 면적이 있다는 거 알아들었나요? 목장용지는 세금이 싸잖아. 그럼 이게 동물 한 마리인데 울타리 쳐놓고 목장용지는 3만평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농지와 똑같은데 목장용지는 뭐가 있다? 잘 봐요. 잘 보라고요. 요거 목장용지는 뭐가 있습니까? 법으로 정한 기준면적이 있어요. 기준면적 이내만 어디로 간다? 분리. 분리예요, 분리. 그러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것은 무조건 어디로 간다? 투기 목적, 종합합산으로 가는 거예요. 자고간 초과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뭐다? 종합합산이라고요. 그래서 똑같아. 자, 넘어가자고요. 넘어가면 박스 나와요. 자, 넘어가기 전에 제일 밑에 봐요. 개인이나 법인이 무슨 용으로 사용하는 거야? 축산용. 그러면 목장용지예요. 자, 넘어가죠. 자, 그럼 박스 지역을 따져요. 똑같잖아, 농지랑. 군지역, 도시지역, 박. 기준면적 이내만 분리라고요. 초과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뭐다? 종합합산. 그 다음 도시지역 안. 개농 맞죠? 개농. 이내는 분리, 초과는 무조건 뭐다? 종합합산. 그러나 상공주, 여기 보세요. 상공주잖아, 2회. 2회는 원래부터 투기 목적이에요. 원래부터 투기 목적이니까 전부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 그래서 농지와 목장용지가 다른 점은 뭐다? 기준면적이 있다, 없다. 알아들었죠? 그럼 이 목장용지의 기준면적은 뭘로 정할까요? 가축. 두수에 따라, 머릿수에 따라 기준면적이 정해져요. 그냥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특정한 임야네. 자, 이번에는 세 번째는 뭐가 나온다? 임야. 칠판 봐요. 우리가 임야를 갖고 있으면 투기 목적이에요. 시골에 임야를 갖고 있으면 투기 목적. 어디로 간다고요? 종합합산.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봐요. 근데 무슨 목적? 살림, 보호, 육성 목적. 육성 목적은 역시 투기 목적이 아니죠? 분리과세. 그럼 살림,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어떻게 해야 돼?
보호 또는 규제를 해야죠. 그죠? 산림보호 육성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규제를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나왔네요. 자, 산림보호 육성. 그리고 종종은 무조건 분리해요. 산림보호 육성. 산림보호 목적이잖아. 공익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은 다 법으로 규제를 하는 의미입니다. 법. 다 법이잖아. 1번도 법이죠. 기역리은 대것. 2번도 법이잖아. 문화재보호법. 3번도 법이에요. 그러나 3번은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공원자연 보존지구야 환경지구야 환경지구. 이건 환경보호 목적이에요. 자, 그 다음 올라갑니다. 4번 종종 나왔다. 종종이 나오면 무조건 뭡니까? 분리. 종종 이면에. 자, 그 다음 5번도 뭐다? 다 법이야. 기역리은 대것 다 법이잖아. 그래서 5번에 알아야 될 거는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니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밑줄 거예요. 제한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 제한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는 분리로 간다고요. 밑줄 찌끄고. 근데 그쪽은 왜 책이 참 깨끗해요? 몇 달 배운 것 같은데 밑줄이 하나도 안 거 있네. 이렇게 책이 깨끗할 수가 있냐고. 책이 너무 깨끗하네. 아니 깜짝 놀랐네. 지금 5월달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책이 완전 깨끗이야. 난 진짜 태어나서 처음 봤어. 그리고 공부 잘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뭐예요? 항상 가기 전에 저녁 때 책가방을 싸고 아침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자녀들 봐봐. 공부 잘하는 애들은 꼭 저녁 때 다 챙겨. 확인하고. 아침에 밥만 먹고 가는 거야. 꼭. 자, 됐고. 책이 너무 깨끗해서 오늘 여러 번 놀라네요. 제한보호구역입니다. 이거는 군사시설을 보호해야죠. 보호 목적. 자, 그 다음 쭉 내려와서 이제 뭐 그 정도만 하면 돼. 6번 정도. 수도법에 따른 밑줄 긋고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 이거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 보호 목적이에요. 그래 우리가 깨끗한 물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임야들은 보호 목적이므로 분리과세한다. 자, 칠판 보세요. 그래서 지금 몇 가지가 끝났나요? 농지 끝났지? 목장용지 끝났죠? 임야 끝났잖아요. 그럼 이게 분리라고 결정되면 세율은 가장 낮은 뭐다? 1000분의 0.7. 퍼센트로는 몇 프로다? 0.07%. 총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총 갖고 농사지어라. 그죠? 멧돼지가 침범하면 막대기로 휘저으면 달라들어요. 왼쪽 눈을 확 싸우면 오른쪽으로 도망가. 그리고 개농장한다. 개가 달려들면 총으로 쏴야 돼요. 그리고 임도 말 안 들면 총 맞아. 총처럼 생긴 거예요. 분리라고 결정되면.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무슨 용지다? 공장 용지. 자, 칠판 봐요. 공장 용지도 뭐가 있다? 기준 면적이 있어요. 여기 칠판 보자고요. 우리가 공장 용지는 업종에 따라 다 기준 면적이 달라. 알아들었나요? 업종별로 넓은 면적을 요하는 업종이 있고 좁은 면적을 요구하는 업종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공장 용지도 세금이 싸니까 부속 토지는 엄청 넓은데 건축물은 너무 작으면 안 되겠죠? 악용하니까 공장 용지도 뭐가 있다고요? 기준면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준면적까지는 뭘로 간다? 분리. 하, 잘 봐요. 기준면적까지는 무슨 과세다? 분리과세. 근데 또는 이게 중요한 거야. 별도 합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거. 초과하는 땅은 무조건 뭐라 그랬나요? 투기목적. 무슨 합산? 종합합산. 그럼 키워드가 뭐다? 분리, 별도, 종합으로 다 갈 수 있는 땅입니다.
지금까지는 끼케야 두 군데로 갔죠. 분리하려면 종합. 이거는 별도로는 갈 수가 없잖아요. 사업용 땅이 아니니까. 그러나 이에는 유일하게 공장용지는 세 군데로 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분리, 별도, 종합에 해당하는 토지는 딱 하나 뭐가밖에 없다? 공장용지. 그래서 공장용지도 지역을 따지겠죠. 그래서 지역에 따라 세 군데로 흩어진다고. 그래서 오른쪽 봐주세요. 나와 있잖아요. 자, 공장은 어디에서 해야 돼? 군. 군 하면 읍면 들어가죠? 공장 입지 뭐가 있나? 기준 면적 이내는 분리야. 군 지역에서 공장을 하면 다 분리죠? 그러나 기준 면적 초과, 초과는 무조건 투기 목적이에요. 종합합산이네. 근데 주의하자. 시시시. 시시시잖아. 그럼 어디에서 공장을 해야 돼? 산업단지 공업지역. 공장이 들어오라고 손짓하는 지역이죠? 산업단지 공업지역은 당연히 기준면적 이내는 어디로 가? 분리. 그러나 초과는 무조건 어디로 갑니까? 종합합산. 그러나 주의하자. 이게 이번 시험에 나오는 거야.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이잖아. 여기는 원래 공장을 하면 안 되잖아요. 오염배출하니까.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기준면적 이내는 무슨 합산이야? 별도합산. 초과는 무조건 종합합산으로 가는 거야. 자, 193페이지네요. 자, 그럼 칠판 봐요. 이번에 공장용지가 시험 나올 차례예요, 이거. 자, 칠판 주목. 공장은 어디에서 해야 돼? 군. 군 지역에서 해야 돼요. 그럼 기준 면적 이내는 뭐다? 분리. 초과는 종합으로 가겠죠?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시잖아. 그럼 이제 공장이 들어오라고 손짓하는 지역이 뭐다? 산업단지 뭐다? 공업지역은 당연히 공장이 들어가지? 역시 일로 간다고요. 초과는 종합이고. 그러나 이번 시험에 조심하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이지? 그럼 기준면적 이내는 어디로 간다? 별도로 간다라는 거예요. 절대 분리가 아니다. 군지역에 있을 때만 분리라고요. 그러나 요 지역은 별도로 가. 그럼 우리가 상상을 해봐.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공장이 있으면 오염배출하잖아요. 그죠? 왜 이런 지역에 공장이 있나요? 영세공장이야. 간에 수공업을 하는 영세공장은 산업단지로 못 들어가잖아. 돈이 없어서. 이런 지역에서 공장을 하죠? 적정지역이 아니라고 전부 뭐다? 종합으로 때려버리면 간에 수공업을 하는 자들이 어려움을 받죠? 그래서 종합으로 안 가고 결국 공장도 뭐 하는 거야? 사업하는 거잖아. 공장도 사업하는 거예요. 그럼 사업용 땅은 어디로 간다 그랬어? 별도. 알아들었나요? 분리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공장도 주거지역에서 결론은 사업하는 걸로 본다. 그래서 분리과세가 아니라 기준면적까지는 어디로 간다? 별도합산. 그래서 이거 별 3개 붙여야 돼요. 공장용지는 이번 시험에 무조건 출제가 된다고요. 1, 9, 3. 자, 그럼 세율 한번 볼까요? 공장용지는 이제 분리라고 결정되면 세율이 어떻게 돼요? 세율이 1000분의 2 퍼센트로 물어볼 때는 0.2야. 그래서 007을 물어보는지 0.2를 물어보는지 흔들리면 안 돼요. 같은 분리지만 이게 세율이 조금 높잖아요. 이유는 오염을 배출하니까. 그러나 이쪽은 대부분 자연 그대로 사용하죠. 대부분 자연 그대로 사용하니까 007이에요. 같은 분리지만. 그래서 내용도 알아야 되지만 뭐도 알아야 된다? 세율도 알아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분리라고 결정되면 0.2%예요. 일명 0이야. 공장 가자. 이거 알아들었나요? 공장 가서 별도 보고 별도도 있어요. 0이야 공장 가자. 0.2%. 0이야 공장 가자. 0.2%죠? 내용을 알아야 돼요. 아, 분리로 가는 공장 용지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야죠. 0이야 공장 가자. 이게 뭔 얘기니 하면은 분리 과세하는
공장용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아, 넘어가지 말고 193 미니강의 나왔잖아. 제일 아래 미니강의 나왔잖아요. 제일 아래.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시 지역의 공장으로서 상업지역, 주거지역은 사업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사업하는 걸로 보니까 무슨 건축물? 일반 건축물로 보니까 밑에 땅도 사업용 땅으로 본다는 거지? 밑에 땅도. 알아들었나요? 그러니까 별도로 간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시지역이야, 군지역 하면 큰일 나야. 출발이. 군은 다 공장이라고요. 출발이 항상 시지역. 군지역 하면 틀린 지문이라고요. 그래서 이 미 밑에 땅도 사업용 땅으로 본다는 뜻이죠. 자, 넘어가죠. 자, 칠판 보세요. 이번에는 5번보다 5번은 이제 주택, 산업, 공급 목적이야. 투기 목적이 아니라 무슨 목적이라고요? 공급 목적이니까 분리로 가는 거예요. 주택, 산업용, 공급 목적 토지도 저율분리라고요. 이거는 천분의 둘 똑같죠? 이거 자연을 훼손해서 공급하니까 공장용지와 분리라고 결정되는 세율이 똑같아요. 그럼 1번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밑줄 그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래서 공사 땅은 전부 어디로 간다? 분리로 간다고요. 공급 목적으로 보는 거예요. 집을 짓기 위해서. 여기에서 주택은 여기 봐요. 이거 주택은 집이 아니에요. 땅이라고요. 땅. 지금 토지를 배우고 있잖아. 집이 아니에요. 집은 무조건 어디로 가는 거야? 저기 주택분재산세로 가는 거야. 따로. 이거는 집이 아니라 토지라고. 토지. 집을 짓기 위해서 공급하는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은 과세 기준을 연재 밑줄 거예요. 뭐다? 염점. 자, 그래서 공사 땅 공급 목적이에요. 그리고 무슨 땅? 염전. 염전 땅이라고. 염전. 자, 2번 과세 기준 연재 계속 염전.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폐지한 토지 분리로 가겠다 이거지. 다만 염전을 사용하 폐지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제외하면 어디로 간다는 거야? 투기 목적. 종합으로 간다는 거요.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두 글자가 뭐예요? 염전. 여기 보세요. 염전은 소금 생산하잖아. 소금 생산하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급하잖아. 공급 목적 땅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밑줄 그어요. 한국수자원공사. 자원공사 땅은 다 공급목적도 공급목적 땅이라고요. 무조건 분리로 갑니다. 다 알 필요 없고.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죠. 195쪽 6번 꼭대기.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밑줄 그어요. 매립하거나 간척한 토지. 매립하거나 간척한 토지도 공급목적으로 들어가요. 매립해서 간척해서 토지가 됐지? 막대한 비용이 투입됐잖아. 몇 년까지는 분리로 해주겠다? 4년까지. 4년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 보세요. 아까 뭐가 나왔어요? 농, 한, 사, 매, 종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에 매는 뭐다? 매립, 간척, 농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농한 3회종. 이건 매립관척. 여기 이건 농지를 얘기한다고요. 알아들었나요? 여기는 전체적인 거 뭐야? 토지. 알아들었나요? 이렇게 나오면 분리다. 그러나 매립관척 농지라고 나오면 분리야. 같은 분리지만 농지는 세율이 싸다고요. 분리는 똑같은 거야. 자, 그 다음 필요 없고 너무나 많잖아요. 자, 넘어가서 17번 동그라미 나왔잖아요. 17번
자,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밑줄 그어요. 부동산 투자회사가 목적사업, 목적사업의 사용, 이거는 뭐다? 공공목적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부동산 투자회사가 목적사업은 즉 공공목적으로 보겠다 이거지. 분리입니다. 18, 19. 자, 19번에 뭐 하나 적혀있죠 여러분들? 예? 하나 만들어요. 없는 분은 19번. 19번 하나 만들어요. 터미널용 토지야. 여객 만드세요. 터미널용 토지. 그 다음 물류. 물류 터미널용 토지. 그래서 키워드는 무슨 토지다? 여객 터미널용, 물류 터미널용, 터미널용 토지도 공급 목적으로 본다고요. 여객 자동차 터미널용 토지, 물류 터미널용 토지. 터미널이야, 터미널. 자관 터미널용 토지가 나오면 분리로 가는 거예요. 공급 목적 토지로 본다고요. 여객 자동차 터미널용 토지, 물류 터미널용 토지.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칠판 한번 보세요. 우리가 농지에서 농산물을 생산하죠? 공장에서 각종 재화를 생산하죠? 어디를 통합니까? 터미널을 통해서 전국 각지로 공급하잖아. 공급목적 토지요. 이렇게 해서 저율 분리 다섯 개 끝났네. 다섯 개라며. 여기서 기준 면적이 있는 거는 뭐와 뭐밖에 없다. 목장용지와 공장용지는 기준 면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도 알아야 되지만 뭐도 알아야 된다. 세율도 알아야 된다. 영이야 공장 가자, 영이야 염정 가자, 영이야 터미널 가자.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대전 복합터미널에 비 오는 날 여자가 화장을 짙게 고치고 있죠? 그의 이름이 뭐야? 영이야. 0.2%짜리라고.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대부분 자연 그대로 사용하고 요 두 녀석은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자연을 훼손하죠? 오염을 배출하니까 같은 분리지만 세율이 다르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무슨 분리로 간다? 고율 분리. 사치 목적이죠? 고율 분리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거기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죠? 사치성 재산 관련 부속 토지는 고율 분리야. 그럼 1번 골프장 토지죠? 밑줄 그어요. 골프장을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는 뭐야? 회원제. 회원제 골프장이에요. 회원제 골프장. 사치 목적이잖아. 회원제 골프장. 또 하나는 뭐가 있나요? 고급 오락장 부속 토지네. 이렇게 두 개 딱. 그래서 1년에 몇 프로야? 4%. 세금 폭탄 맞는 거야. 4%라고요. 4%. 1년에 4%면 10년만 납부하면 40%가 세금이야. 농지를 갖고 있으면 1년에 몇 프로야? 0.07.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 토지를 갖고 있으면 1년에 4%죠? 몇 배 차이 나요? 몇 배? 약 16배 차이 나. 엄청 많이 차이 나죠? 세금 폭탄 맞는 거야. 됐어? 됐죠? 그래서 항상 재산세에서는 뭐다? 사치성 부동산은 세율이 몇 프로야? 4%야. 사치 목적.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 재산세는 이렇게 분리와 분리, 저율 분리와 고율 분리로 나누죠? 그럼 종합부동산세와 연결시킬 수 있어요.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한 거야. 항상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기본적인 거는 연결시켜야 돼요. 저율이든 고율이든 재산세에서 끝난다고요. 종부세를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저율은? 농사 목적, 농민에게 종부세 과세하면 안 되죠? 그리고 고율 분리도 종부세 과세 안 해요. 왜? 재산세에서 높은 세율로 세금 폭탄을 때렸잖아.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율 분리든 고율 분리든 재산세 대상이에요.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별도 합산. 뭐 하는 거예요? 칠판 봐요. 별도 합산. 대전광역시에 갑돌이가 상가땅 사무실땅이 여러 군데 있죠? 합산한다고요. 자, 칠판 주먹. 합산하니까 세율은 초과 누진세율이야. 누진세율은 단계만 알면 돼. 몇 단계로 되어 있다? 3단계. 단계별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초과 누진세율이죠? 몇 단계라고? 3단계. 5단계 하면 틀려요. 세율은 몇 프로인지는 몰라도 좋아. 자, 그럼 칠판 보자고요. 그럼 별도로 가는 땅은 몇 개야? 법적으로 3개야. 별도 합산한 땅은 법적으로 몇 개가 있다고요? 3개가 있어. 자, 그럼 여기 봐요. 분리로 가는 게 몇 가지야, 그럼? 분리로 가는 게 7개잖아. 2개, 5개. 법으로 딱 정해져 있죠? 아, 저율 분리 5개, 고율 분리 2개니까 7개잖아요. 응? 그리고 별도로 가는 게 몇 개? 세 개. 그럼 나머지는 전부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 그럼 별도 합산하면, 별도 합산하면 머리 쪽으로 뭘 생각해? 사업 목적. 그래서 1번.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죠? 이게 어떤 땅이야? 상가 사무실 땅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상가 사무실에 밑줄 그으라고요. 자, 칠판 봐요. 이거는 땅 위에 뭐가 있어? 땅 위에 건축물이 있어. 이렇게 상가 땅, 사무실 땅. 너무 넓으면 안 되죠? 자, 칠판 주먹. 이에도 뭐가 있다? 이에도 뭐가 있다? 법으로 정한 기준 면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준 면적까지만 무슨 합산? 별도 합산. 그럼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땅이죠? 초과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투기 목적이잖아.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 이 얘기요.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죠, 거기? 밑에 박스. 자, 밑에 박스 위에 보면은 밑줄 그어요. 나와 있잖아? 첫 번째 줄, 기준 면적 이내에 밑줄 긋고, 별도 합산. 두 번째 줄,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무조건 무슨 합산이야? 종합합산이다. 자, 칠판 보자고요. 그럼 여기 봐요. 이 사업용 땅의 기준 면적은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야 돼. 공장 땅은 기준 면적을 어떻게 구해? 업종별에 따라 다 법에서 정해져 있어. 목장 용지는 기준 면적을 어떻게 구해요? 가축 머릿수에 따라 다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럼 요에 기준 면적 나왔지? 세 번째? 세 번째 기준 면적. 그럼 박스대로 가는 거야. 제일 아래 박스 한번 읽어봐요. 시작. 건축물 바닥 면적 곱하기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의 동그라미. 그러면 사업용 땅에 기준 면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업용 땅의 기준 면적이 나온다는 거라고요. 그럼 꼭대기 올라가요. 오른쪽. 오른쪽. 거기 박스에 나왔잖아요.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 나와 있네요. 우리가 묶인 지역이 뭐다? 도시 지역이죠? 그래서 전용 주거 지역은 몇 배야? 다섯 배. 뭐의 다섯 배야? 기준 면적, 바닥 면적. 준주거 지역, 상업 지역은 몇 배예요? 세 배.
일반 주거지역, 공업지역은 4배, 녹지지역은 7배, 미계획지역은 4배, 묶인 지역이죠? 묶이지 않는 지역, 외지역, 박지역은 몇 배야? 7배. 뭐의 7배란 얘기예요? 바닥면적. 그럼 여기에다 바닥면적을 곱하면 사업용 땅의 기준면적이 나와요. 딱 두 번만 읽어보면 암기 끝나잖아요. 그죠? 가장 널널한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기준면적이 작을 거 아니에요? 3배잖아.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가장 널널한 지역이 어떤 지역이야? 녹지지역, 도시지역, 박외지역은 7배잖아. 가장 널널하잖아, 이런 데가. 그럼 나머지는 4배 아니면 5배예요. 자, 칠판 보자고요. 뭔 뜻인지. 자, 칠판 봐요. 전체 부속 토지가 2000제곱미터라고 가정합니다. 이렇게 영업용 땅의 부속 토지가 2000제곱미터라고요. 그리고 이 바닥면적이 있겠죠? 이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라고 가정하자고요. 100제곱미터 맑게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업용 땅은 상업지역에 소재합니다. 키워드가 무슨 지역? 상업지역. 그럼 기준면적을 구할 수 있어야죠? 그럼 바닥면적의 몇 배야? 그렇지. 아주 잘하네. 세법을 위해서 태어났나 봐. 오랜만에. 3배야, 3배. 4배 곱하면 안 돼요. 그럼 몇 제곱미터야, 이거? 300은 기준면적이 돼서 무슨 합산? 별도 합산. 그럼 초과되는 땅은 300 빼야지? 그럼 1700은 초과 땅이잖아. 종합합산으로 간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는 뭐다? 배를 알아야 돼, 배.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 이렇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나요? 2번 한번. 이제 넘겨야지, 이제. 넘겨야 돼요. 아, 넘기지 말고 제일 아래. 제일 아래 양괄호 2번 나와 있죠?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동그라미 쳐. 보는 토지. 동그라미 쳐요. 보는 토지야. 그래서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는 관계 법령에서 면허, 밑줄 그어. 면허, 등록 등을 받은 밑줄 그어요. 사업자가. 다 밑줄 그으면서 당의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여기까지. 자, 칠판 보세요. 칠판 주먹이죠. 1번은 뭐예요? 땅 위에 건축물이 있는 거야. 응? 땅 위에 건축물이 있는 거라고. 근데 2번은 보는 토지잖아. 보는 토지. 땅 위에 건축물이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그럼 나대지지? 나대지잖아. 놀고 있는 나대지는 투기 목적이야. 그럼 이거는 뭐다? 나대지는 나대지인데 그냥 나대지가 아니라 사업자가 사업에 어떻게 합니까? 이용하니까 건축물은 없지만은 사업용 토지로 본다라는 겁니다.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주로 저기 봐요. 주로 땅 위에 주로 무슨 관련이냐? 자동차 관련, 기계 관련이야. 이런 거는 다 사업자가 사업에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1번 밑줄 그어야지. 쭉 읽다가 차고용 토지네. 1번의 세 번째 줄, 터미널 토지와 차고용 토지를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2번. 2번 세 번째 줄, 주기장 또는 옥외 작업장용 토지. 그럼 이런 토지들은 뭐다? 사업 목적이야. 차고용 토지도 차들이 근무가 끝나면 쉬는 장소가 차고용 토지지 사업 목적,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주기장 또는 옥외 작업장용 토지도 투기 목적이 아니죠. 기계들이 쉬는 곳이야, 건설기계. 그 다음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3번.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운전학원의 밑줄 그어요.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이거는 투기 목적이 아니죠? 자동차 운전학원에 가면 차들이 막 코스를 왔다 갔다 그러잖아. 사업 목적으로 본다고요. 운전학원.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가서 13번. 오른쪽으로 가서 13번. 다음에 규정된 임야가 나왔어. 여기 조심해야 돼. 임야는 원래 분리잖아. 산림보호인데. 근데 임야가 나온 거야 이거. 취득의 시설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밑줄 그어요. 회원제 골프장 토지의 임야는 제외한다. 지금 별도를 배우고 있죠. 그럼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는 제외한다. 아까 사치 목적이잖아. 전부 어디로 간다? 고율분리 4%짜리. 그래서 가번. 자, 가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체율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에 따라 스키장 및. 자, 칠판 보세요. 스키장 또는 뭐다? 골프장이죠? 이 골프장은 회원제가 아니에요. 일반 골프장이라고요. 알아들었죠? 일반 골프장 안에 뭐가 있어?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야. 그래서 원래 임야는 분리에 쪽 적혀있죠? 요 임야는 조심해야 돼. 일반 골프장 안에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라고요. 자연 그대로 사용하는 임야야.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골프장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무슨 목적으로 본다? 법은 사업 목적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유일하게 이게 임야가 나온 거야. 여기에 별도에 사업 목적으로 본다고요. 골프장 안에 있으니까. 알아들었나요? 골프장은 사업이잖아. 이제 원래 원칙은 사업 목적으로 봐서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는 분리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간다? 별도 합산 간다. 요 임야만 조심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세 번째. 내가 별도가 몇 개라고 그랬어? 세 개라고 그랬죠? 근데 별도는 여기에서 나왔잖아. 공장용지에서 별도 이거 나왔잖아. 별도 공장용지에서 나온 거요. 그럼 10개 다 끝났잖아. 그럼 10개 가린 건 전부 투기 목적. 어디로 간다? 종합 합산으로 가는 거야. 참 다 끝났네. 참 속도 빠르네 여러분들. 아주 잘했어요. 자, 이거를 무조건 출제되는 거야. 이거 제일 어려운 거야. 범위가 넓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슬슬슬 해도 돼요. 자, 칠판 보세요. 자, 주목 집중하고 요거 설명하고 끝내죠. 자, 저율분리는 다섯 개죠. 잘 봐. 농지는 어디에 있어야 돼? 군읍면에 있어야 돼요. 도시지역 밖에 있어야 돼. 도시지역 안에 있을 때는 계곡에 있어야 돼요. 이외의 지역은 투기 목적이니까 전부 어디다? 종합합산. 그래서 계곡. 알아들었나요? 도시지역 안에 있을 때 계곡. 알아들었죠? 자, 그리고 법인단체는 원칙이 투기 목적이야. 그러나 딱 다섯 개. 농, 한, 사, 매, 종은 분리. 투기 목적이 아니죠? 그리고 목장용지는 다른 점이 뭐다? 기준면적이 있다는 거요. 이런 지역, 이런 지역은 기준면적까지만 분리입니다. 알아들었나요? 초과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뭐다? 종합합산이다. 그리고 요거 이번에 무조건 나오는 거, 공장용지는 기준면적까지는 분리로도 갈 수 있고 별도로도 갈 수 있어. 초과는 무조건 투기목적 종합이다. 그럼 공장은 위치가 어디야? 군, 시에 있을 때는 조심해야지. 산업단지 공업지역은 기준면적까지는 분리야. 알아들었나요? 근데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공장하는 걸로 보지? 아차, 사업하는 걸로 보지? 그래서 이내는 분리가 아니라 어디로 간다? 별도.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야. 별도 이거 사업 목적으로 본다고요. 그리고 초과는 무조건 무슨 목적이다? 투기 목적. 됐나요? 그리고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잖아. 그럼 기준 면적이 있죠?
기준 면적까지는 별도, 초과는 무조건 초과 막상이지? 그러면 기준 면적은 어떻게 구해? 건축물의 바닥 면적 곱하기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이야. 잠깐, 배율이 있어. 원리만 알아. 그리고 요거, 건축물은 없지만 사업용 토지로 보는 토지죠? 주로 자동차 관련, 기계 관련이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골프장 안에 무슨 임야?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는 뭐다? 사업 목적으로 봐.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는 분리과세가 아니라 어디로 간다? 별도 합산. 자, 좀 쉬었다 하자고요.